리얼리티 프로그램 트리플 H 흥신소가 드디어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역시 현아 씨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트리플 H의 또 다른 멤버 펜타곤의 후이 이던 씨의 색다른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트리플 H 흥신소를 봐서 그런지 트리플 H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거 있죠? 리얼리티 프로그램 말고도 요즘 컴백 스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18일엔 이태원에서 뮤직비디오도 찍었대요. 저는 세 분이 찍은 화보를 봤거든요. 트러블 메이커 때는 섹시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밝은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여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혼성 MC 하는 거 어때요? 트리플 B의 순발력 좋죠? 찬성! 그러려면 B가 한 명 더 있어야 하니까 누가 좋을까요? 그것도 제가 다 생각해놨죠. 저희랑 키도 잘 어울리는 김우빈 씨 어때요? 매우 찬성입니다. 김우빈 씨와 함께 트리플 B가 될 그날을 기다리며 트리플 H 흥신소로 지금 출발해볼까요? 현아가 펜타곤의 후이 이던과 함께 세윤이 트리플 H로 돌아왔습니다. K스타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트리플 H는 섹시 끝판왕으로 떠오른 트러블메이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트리플 H 흥신소를 통해 데뷔 과정의 모든 이야기를 공개한다고 하죠. 트리플 H 앨범이 어떻게 준비가 된 건지 또 어떤 매력을 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지를 상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는 리얼리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리얼리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예고한 현아. 가장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본 트리플 H의 멤버 후이와 이던이 생각하는 현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할 때는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너무 다르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엉뚱하게도 현아의 무서움을 폭로한 이던에 이어 후이 역시 생각지도 못한 현아의 모습을 폭로했는데요. 네, 약간 엄마 같아서. 네. 왜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너무 그 약간 리액션과 그런 말투와 그런 성향이 뭔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저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들의 엉뚱발랄한 케미는 인사를 하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K스타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이 새끼도. 안녕하세요, 트리플 H의 후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시청자 여러분 하면 하면 되지. 끝나잖아. 말이 끝이 있잖아. 알았어. 죽고 싶어? 나쁘다. 데뷔 10년차답게 익숙하게 인사를 이끌어가던 현아. 하지만 신인인 후이와 이더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K스타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미안해.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트리플 H. 둘, 셋. 지금까지 트리플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인이라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들의 매력 넘치는 무대방 모습을 볼 수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트리플 H 흥신소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 K스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